지난 토요일 오후 LA 한인타운 내 한 마켓 앞. 인구조사 참여를 알리는 한국어 설명서가 사람들에게 나누어집니다. 우리 권리를 찾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모두를 참여하셔서 리포트를 하셔서 우리 동포사회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토요일 아침 비영리 단체들과 주디츠 연방 하원 의원 등이 아시안들의 인구조사 참여율을 장려하는 캠페인도 민족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주디츠 의원은 인구수 비례를 바탕으로 정치인 수가 결정되므로 한인들을 비롯해 아시안 정치인들을 육성하기 위해 인구조사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People that they really need to participate in the census. We have everything to gain and nothing to lose, and it's really important for the API population. Not only that, the numbers for our political participation are determined by this census. 매년 지급되는 4천억 달러의 연방 자금이 인구 센서스를 통해 예산이 분배되며 이 예산으로 학교, 병원, 의료 서비스 개선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센서스 인구조사 양식은 영어로 작성돼 있어 언어의 장벽이 있는 많은 한인들이 참가율이 저조했습니다. 우리도 시티 카운슬맨도 낼 수 있고 더 폴리티션도 낼 수 있는데 그걸 안 하면은 결국은 남의 그냥 들러리만 하고 마는 거예요. 센서스국 서부지부는 영어의 장벽에 있는 한인들을 돕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한 달간 교회, 도서관, 비영리단체 등 20여 곳의 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010년 인구조사 참여가 앞으로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미래를 좌우하므로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LA팀 프라임 뉴스 이사면입니다.